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날카롭게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냥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아, 개콘에 나가는 대크리에이터입니다. 세상에, 네. 어떻게 하면 좋아. 큰 대. 네. 이야, 이제 좀 어깨에 좀 이렇게 네. 으쓱.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아니군요. 지금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판 승부가 네. 어울렸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초심에 잃지 네. 마시고. 그렇습니다. 고향에 예.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아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보석 같은 게스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하, 아, 이분 너무 재밌는 분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하. 검사 출신 정치인이자 예. 책. 아, 이것도 유명하죠. 검사 내전으로 검사 내전. 데이트를 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 국회의원 대표 장신 우리 국민의힘 김웅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와우, 김웅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야, 네, 반갑습니다. 김웅입니다. 야, 네.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예. 저희 전화 연결을 해봤고 한판 승부에서 예. 이제 처음에 너무 키가 크신데요. 예. 키가 몇 센치세요? 실례지만 187입니다. 아, 와. 187. 야, 대단하시네.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게 키밖에 없군요. 아니요. 항상 뭐 이제 그 논리와 그거 잘해주셨는데, 어, 저희 실물 부분 깜짝 놀란 의원님은 처음이어서 오늘 또 김웅 의원님과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어. 뭐 이렇게 하시고 좀 많이 동원을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아마 사모님도 오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웅 의원님의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사 내전. 네, 그렇습니다. 검사 내전. 의원님께서는 예.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군요.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예, 예. 제2의 지역구가 순천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검사가 꿈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 꿈이 원래 아니었어요. 꿈이 뭐였습니까? 저는 좀 꿈이 없었어요. 아. 그냥 뭐 어렸을 때 좀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예.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좀 목적이었고 그러다 뭐 검사도 사실은 네. 마지막에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나서 예. 이렇게 직역 선택하는 예. 마지막 순간에 검사를 선택했죠. 아, 네. 원래 판사할 수 있었는데 검사 아니죠. 제가 네. 연수원 때 하도 성적이 안 좋아서 아 그래요? 마지막에 검사도 성적 좋아야지 할 수 있는데 아 저 사법시험 잘 봤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연수원 예. 교수님이 예. 예. 마지막으로 간당간당 검사할 수 있다라고 아, 하시면서 예예. 커트라인으로 예, 어차피 마땅히 오라고 하는 그 법률사무소도 없으니까 아, 검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예. 해서 아하. 실제로 이제 검사 시범할 때 보니까 네.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미도 있고 좀 여럿이 이렇게 단체가 돼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수사하는 것도 재밌고 어허. 그래서 한 1, 2년만 해보자라고 해서 선택을 했죠. 그렇군요. 길게 하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길게 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아. 길게 할 것까지 는 부장검사도 하시고 오래 하셨잖아요. 책까지 내시고요. 네.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도 그냥 어, 뭐 적성에도 맞고 뭐 예. 아니, 범인도 잘 잡고 처음에는 그 너무 일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예. 보람을 느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은근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다른 데 갈 용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 검사 보니까 자랑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굉장히 교감입니다. 아, 네. 인터뷰 중에도 네. 지난번 인터뷰에도 그 영장 기각률이 가장 적다. 영장 네. 바로 나온다. 90% 네. 이상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네. 기억이 나요. 자, 일단 우연님 또 대학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학 때 사진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자, 대학 때 사진. 저기. 아, 저 때부터 유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야, 아니 세상에 약간 외람된 네. 말이지만 얼굴이 너무 작으시고 키도 크니까 네.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외계인 체형이세요 지금. 아, 외계인. 그러니까 구등신, 한 8등신? 아, 8등신 넘어서. 와. 네. 저 때는 지금보다 한 네. 15kg. 덜 나갈 때요. 야, 얼굴도 작고. 네. 그럼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혀요. 아니 그런데 아, 그래? 왜 양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아, 저게 뭐였냐면 네. 혹시 이제 옛날에 뭐 3대 바보 뭐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축제 가는. 아. 근데 서울대학교 축제 중에 유일하게
흥행에 성공했던 게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축제 때 하는 모의국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 모의국회. 네. 모의국회. 어, 저희가 이제 모의국회 할 때 저희가 이제 의장 역할을 했었는데 아, 국회의장 네. 꽃이네 모의국회 아, 그렇게 네. 좋은 건지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한 5선을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거네. 뭐 그때 해봤죠. 그때 아. 이제 그때 원고를 제가 이제 각본을 써서 각본을 쓴 사람이 원래 저 의장 역할을 해야 전체적으로 흐름을.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예, 예. 그 덕분에 한번 국회의장 한번 해봤습니다. 와, 그렇군요. 아, 멋지세요. 지금 댓글에 네. 이제 어플로 얼굴 크기 줄인 사진 같다. 실제 사진입니다. 예, 조경희 사진. 예, 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 김웅 우연실에서 제공했군요. 예, 김웅 우연실. 예, 보면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네. 그 양 옆을 보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네. 어, 그, 저 때부터 약간 좀 약간 1인 기업 그렇죠, 같이. 그렇죠. 예. 예. 저 때도 왕따였네요. 아웃사이더 기질이. 예, 사진 또 하나 있어요. 사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 야, 우리 또 이제 아버님과 어머니 같으신데. 예, 예. 졸업식 때? 예, 졸업식 때. 아. 참, 그 모자란 아들 그래도 졸업한다고. 저는 이제 졸업도 예. 제때 못하고. 뭐 중간에 뭐 아파서 휴학도 하고 수술도 받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모님이 야, 저게 살아서 졸업만 해도 참 기특하다 싶어서 표정 보십시오. 이게 좋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야위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되게 말랐었어요. 네, 어, 네. 되게 말랐는데 아 역시 나이살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이살. 아 지금 얼굴 훨씬 좋으세요. 지금 네, 얼굴이 훨씬 좋고. 그때도 뭐 젊었을 때 그 얼굴이 멋지시기도 하지만. 네. 자 그래서 대학 초등학교 때 이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네. 다리 절단의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후유증 때문에 좀 아프셨던 겁니까 그러면? 뭐 그것도 있고 원래 저희 집안이 좀 뭐 잔병이 많습니다. 아 잔병이 많아요.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 아니 그 의정 활동 힘드신 건 아니에요? 그 검사 시절에 그러면 노동 강도가 되게 셌을 텐데 네. 힘드셨겠네 그러면 밤새우고 막 수사하고. 그 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철칙이 네. 점심을 얼른 혼자 얼른 먹고 꼭 낮잠을 잤어요. 아, 그래요? 낮잠을 좀 자면은 네. 어, 확실히 저 나아요. 오후에도 계속 활동.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저희 방에 보좌진 애들한테 네. 네. 점심 먹고 꼭 자라고 아. 시킵니다. 어, 의원실 인기가 많겠네. 근데 저만 잡니다. 아, 그래요? 야, 네. 그냥 본인 주무시려고. 그렇죠.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아, 듣고 보니까. 괜찮네. 네. 나 잘 거니까. 아, 괜찮네. 알아서 약간.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아, 거죠. 아, 나도 잘 테니까 너희들도. 그래요. 대학 때는 특히 경실련 활동하셨어요. 경제적인 실천연합인가요? 네, 네 경실련. 예. 원래는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 그, 아,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저기. 뭐 NL 계열에 있다가 아. PD 계열로 바뀌고 아. 뭐 그래서 이제 김근식 아하. 근식이 형이나 뭐 이른바 하태경 선배 아.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엄청 가깝죠. 아. 원래 그때부터 보신 겁니까? 어, 그때부터 엄청 친했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두 분이 똑같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심하고 아, 한심하고 아. 철없고 하지만 동생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아, 그랬구나. 네. 저 특히 뭐 근식이 형이나 태경 형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약간 좀 놀자주의였는데 놀자주의. 진짜 열심히고 어. 후배들한테 어허. 인성 하나는 정말 둘 다 정말 어. 사람은 좋은 선배였다. 사람은 좋았어요. 아, 사람 하지만 좋은데 정치를 못합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놀기를 좋아했던 우리 김웅 대학생이 네. 아니, 사실을 봤어요. 네. 시험은 세 번 보셨다면서요. 세 번. 그게 이제 이제 경실련 대학생회를 네. 하면서 경실련 활동을 졸업하고 나서 하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시를 본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예.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직접 그 활동을 해보니까 예. 생각한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좀 시민운동 자체가 내부에서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게 조금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런데 좀 실망을 해서 나왔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사실을 보면 예. 변호사 자격증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책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법학 책. 예. 예. 이거 공부를 하면 된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 듣고 했으면 좋은데 용신고시원이라는 고시원을 들어갔어요. 용신고시원. 야, 네. 이름도 네. 잊어먹지 않네. 용이 된다고 해서 용신고시원. 아, 용신. 용신고시원 갔는데 거기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예. 친구들하고 진짜 2년 동안 농구만 한 겁니다. 아, 농구만 했어요. 네, 밥 먹고 밥 아, 먹고 농구. 187이니까. 아유, 그 피지컬을 그 당시에 또 최고 아니에요, 센터. 그렇죠. 정말 그때 정말 아니 피지컬은 좋지는 않고. 아, 그래도 네. 키가 있으니까 센터 딱 골밑슛. 골밑슛 뭐 그런 것만 받아먹고 네. 받아먹고 받아먹고 리바운드 리바운드. 그때는 제 별명이 네. 기름손이었습니다. 기름손이요? 왜 기름손? 패스를 주면 공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아 미끄러진다 공이 아, 괄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친구들 그래도 농구를 열심히 하셨는데 네. 예. 2년 그렇게 하다가 네. 우리가 모여서 진짜 우리는 모여 있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아. 그래서 이제 결심을 헤어졌어요. 했죠 헤어질 결심을 하고 네. 그리고 용신고시원을 다 나왔는데 네. 그 다음에 다 붙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서로의 미래가 예측이 된 거네요 예. 그때 체력을 딱 쌓아서 아~ 이래서 된 거라고 저는 2년 동안 명 아닙니까? 야, 김웅이 김용이 됐다. 예, 용. 예. 그리고 검사가 되셨습니다. 검사가 됐어요. 네. 예, 그 시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검사 내전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검사 내전.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야, 드라마도 되고 드라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보셨습니까? 많이 벌었습니다. 아 많이 벌었습니까? 어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아니 야. 저기 그 출판사가 네. 원래 저같이 이렇게 초짜한테는 되게 좀 인세라 비율을 네, 낮게 좀 깎아요. 아. 근데 그 출판사는 네. 뭐 베스트셀러 작가든 처음 들어오는 작가든 공정하네. 공정하게 줍니다. 오. 그래서 많이 받았죠. 야, 그거 그... 가지고 저희 딸 유학도 보내고. 아, 그런 얘기 하셔도 됩니까? 나중에 이제 뭐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미리 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렇구나. 또 드라마는 드라마. 부끄러워서 못 봤다. 아. 왜 못 보셨어요? 왜 부끄러우세요? 아니, 저 사실은 이 책 자체를 예. 진짜 우연하게 쓰게 된 거예요. 네. 진짜 우연하게 쓰게 된 거고 원고를 이 출판사에 다른 원고를 보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술 막 먹이더니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보통 출판사가 아니네. 그렇죠. 에. 그러면서 막 아, 글을 재밌게 잘 쓰시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축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는 틈새에 갑자기 계약서를 꺼내더라고. 여기 쓰라고. 여기 사인하라고. 아, 심신미약일 때. 야 검사 심지어 와. 검사한테.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잘 팔릴 줄 몰랐는데 그 출판사 자체가 되게 신뢰를 좀 받는 출판사고 그래서 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걸 본 것 같아요. 좀 검사도 좀 좋은 면을 보고 싶은데 맨날 뉴스만 보면 나쁜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애정을 좀 쏟아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점을 못 갔어요. 왜요? 한 1, 2년 동안 야. 갔는데 그 별도로 이렇게 매대에 이렇게 책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혹시 볼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러워. 왜 이렇게 부끄러워 많으세요? 아, 저 원래 되게 부끄러워 많이 했죠.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네. 제가 극아입니다. 극아입니다. 인트로버트 내향적인 네. 사람. 완전 내향적이에요. 야, 그럼 어떻게 정치하지? 그래서 힘드셨겠다. 취미가 이제 밤에 혼자 달리기를 하거나. 주말에 혼자 산에 다니는 주로 거거든요. 혼자 계시네요. 그 가끔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충전.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도 혼자 주무시는 게 예. 피곤한 것도 있지만 혼자만의 예. 시간에 에너지를 그렇죠. 필요하시는 거야. 나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 그 아이. 아 그렇구나. 우리 이사민 크리에이터 아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이.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원래 아이들이 창의적이에요. 네. 예. 네. 저도 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장들 사이에서 깊이 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 네. 이제 부장 검사들 사이에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 김웅 검사님이? 초임 때였는데 제가 좀 억울한 게 제 별명이 이제 당청 꼴찌였는데. 당청 꼴찌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청 인천지방검찰청 원래 당이란 게 우리란 뜻이거든요. 네. 당청 우리청의 꼴찌다 이거죠. 아 우리청.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네. 저보고 하는 소리인 줄 몰랐어요. 네. 당청 꼴찌가. 아, 당청 꼴찌. 근데 알고 봤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더라고요. 아, 뭐가 꼴찌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인권 우수 검사예요. 아. 왜냐하면 구속돼서 왔는데 아.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아. 풀어주고 이야. 뭐 왔는데 자백을 했는데 부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자백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풀어주고 그렇게 한 다섯 번 연달아 구속된 사람 풀어줬더니 차단검사가 와서 아무래도 너는 검사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아. 경찰에서 부인하는 것도 검찰에 와서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데 아. 어떻게 경찰에서 자백한 걸 검찰에 와서 부인을 하게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아. 아, 억울하다고 이 사람 진짜로. 네. 그랬더니 이제 아무튼 저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때는 아. 그렇게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상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근데 사진 한번 볼게요. 그때 우리 그 검사의 모습. 아이고. 아하. 아이고 이게 불합격. 검사 부적격 얼굴이야. 아니, 진짜 풀어주게 생겼어. 네. 저 김우원실이 문제야. 어떻게 저런 걸 제공? 아니 저거는 네. 저분이 김웅 검사라는 거 모르면 그냥 네. 검사실에 네. 놀러 온 대학생 법대생 같아.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적성 아직 모르는 그 검사실도 대학생이거든. 검사가 아니라 무슨 조직 검사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파 보여요. 네. 조직 검사실. 네. 저 사진 혹시 누가 보냈나요? 야, 야 진짜.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파 보여. 야위였어요 지금. 네. 원래 제가 저기 저. 예. 인텔리겐자라서 아 지식인 지식인 아 지식인 지식인 이렇게 폐병 비슷하게 야. 제가 원래 폐병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야 저 때는 진짜 야. 정말 말랐었어요. 어. 그리고 저 때는 데뷔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우연히 빨리 좀 넘겨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조직 문화가 또 상명하복 문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인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은 검사 체질이 안 맞을 수 있고 네. 또 보면 검사 조직에도 제가 따로 취재해보니까 의전이 엄청 강하다. 네. 그래서 식당 안에 뭐 6명이 들어가도 네. 각 앉아야 될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 네. 막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에 있었으면 되게 싫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인트로부터 내향 저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안 지켜. 아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앉고 싶은데 앉고 아. 제가 부장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네. 들어온 순서대로 앉는 걸로 아,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아, 그렇게 멋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금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됐는데 첫 번째 의원 총회를 하는데 뒷자리에 앉았어요. 원래 뒤에 앉아요, 제가. 아, 제일 구석에. 뒤에서 곰방원이 전길 때. 그랬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네. 혼자서 곰방원 전길 때. 뭐 삼선 의원이 그러시는 거예요. 초선들은 다 앞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요. 뒤에 앉으면 안 된대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국 의회는 다선들이 다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제가 단 한 번도 맨 앞 그 앞자리를 안 갔어요. 무조건 뒷자리를 앉습니다. 그 뒤로. 아, 그분은 계속 지적 안 합니까? 하다 마시죠. 이야. 진짜는 이상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허은아 의원도 늘 저와 같이 뒤에 앉습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삽니다. 그렇구나. 꼰대 문화를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앉다가 막 그 핸드폰 하다가 또 막 사진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앞이 좋아요. 아, 맨 뒤. 아, 뒤. 맨 뒤도 찍히는데 아. 저는 좀 쩔이라서 아. 안 찍습니다. 기자들이 안 찍어요. 네, 기자들이 안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민감한 거 많이 있는데 아. 안 찍더라고요. 아. 검사 생활하시면서 독특한 사람 많이 만나셨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가장 독특했던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피의자 조사하시면서. 저는 이제 네. 그 안에 있을 때 희한하게 약간 저기 저 망상이나 조현증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검찰에. 아, 조현병.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예. 이제 그분들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분들하고 잘 지낸다 김웅이. 아. 그래서 우리 방으로 다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 사건을. 정신적으로 이상한 피의자들도 다 잘. 네. 처음에는 뭐 여성 검사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우리 방으로 보내라고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천사다. 이제. 좀 후배들한테 잘 보여보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잘 풀리니까 사장이 그 뒤로 그런 사건만 있으면 우리 방을 다 보내더라고요. 야. 이제 그분들 오시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예. 접신하시는 분들 좀 접신? 예.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다 들어주죠. 그리고 아. 그분들이 오시면 저는 항상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검찰에서 진짜 못 나가는데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네. 어머님 기도빨이면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 진심으로 하신 겁니까? 진심으로. 아, 원래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요. 그 양반들이 부장까지는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 한 분이 네. 진짜 그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영험하다.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뭐 영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 진짜 제가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여?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서 아, 보여 보여.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죽었고 이야기를 막 해서 그거를 불에 타서 죽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확인을 봤더니 진짜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요? 소름. 근데 그분이 아쉽게도 검사로서 별로 별로 대성 못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거 아닙니까? 그분 기준은 대성이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사장을 됐어야 된다. 검사장, 검사장. 아, 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그게 별다는 거라. 아, 검사장이 우리 동기들은 거의 다 달았는데. 아, 그 의원 되셨잖아요. 그러긴 한데 선출직. 예, 네. 네. 그게 더 멋있는 거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5년짜리고. 자, 다크나이트님 애청자신 것 같은데 의원님. 윤희숙 의원과 친구를 하시면서요. 썰 좀 풀어주세요. 예, 그 문자가 왔어요. 맞어요? 맞아요? 윤희숙 의원과 친구? 네. 그분 경제학과인데 정치학과. 저기 이제 같은 사회대니까 같이 붙어있죠. 근데 그렇구나. 저는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희숙이가 아 윤희숙 의원님께서 희숙이가 바로 말 갑니다. 예, 희숙이가 예, 네. 그래가지고 희숙 씨 좀 뭐하세요? 희숙이가 네. 이제 저기 저 이제 시위하러 나가고 그럴 때 윤희숙 의원님이 그 시위하셨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 옆에서는 있었다고. 자기가 같이는 갔다. 그런데 저기 저 키가 크니까 저보고 항상 깃발 들게 한 거예요. 높이 해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깃발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과탄이고 뭐고 다 깃발로 날아와요. 그 체류가스 다 마시고 혼자.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도 되게 안쓰러웠다라고 했는데 그 뭐 알다시피 워낙 똑똑한 친구고 네, 그렇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희숙이도 좀 저 세계관이 좀 독특해요. 저하고 비슷해서 워낙에 독특한 독특해요. 그래서 잘 맞았어요. 아 코드가 잘 맞았어요. 바로 딱 보자마자 나랑 같은 거야. 야, 그 가이 대화 되겠다. 너도 정상은 아니구나. 그러셨군요. 이쯤에서 우리 또 우리 검사 선배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대통령 잠깐 나와서 우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아, 검사 출신 대통령 프레지던트 윤입니다. 예예. 예. 아니 잠깐만. 아니 김홍이는 왜 여기 있습니까? 예. 아니 이거 특수부 검사는 그 검사의 로망 아니겠어요? 예. 내 라인인데 아, 왜 거기 있는 거야 항상? 어? 나와의 일화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담 없습니까? 예. 없어요. 미담이 없어요. 아니 없다니요? 그렇네요 좀. 아니 저기 저 유상을 검사와는 대통령은 하고는 네. 검사 시절에 이렇게 네. 같이 있기가 어렵죠. 왜냐면 뭐 알다시피 저는 이제 형사부 그 바닥을 쫙 기었고 네.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저기 네. 가자미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쫙 왜 그러세요? 기고 이제 가자미. 저분들은 이제 특수부 큰 다랑어. 다랑어. 위에 그래서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옛날부터 특수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다랑어가 싫었다. 다랑어 싫죠. 아. 바닥에 기고 있는데 그게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 이제 검사가 되고 나서 도대체 검사가 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런 걸 또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해봤더니 검사는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부 검사가 원래 형사부하고 공판부 검사가 원래 검사의 원형인 거예요. 아. 우리가 종갓집이에요. 아. 근데 종갓집도 아니고 저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저기 정치인들 저 큰사건 그냥 가랑어가 어디 벌류도 아닌 지류가 너무 벌류. 저기 잘 나가고 그러니까 종갓집 입장으로서 화가 나지. 화가 나지. 그럼요. 검찰개혁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검찰개혁은 기본적으로 형사부 검사의 업무, 공판부 검사의 업무, 그리고 수사 지휘라고 하는 사법 통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저기 저 우리 저 조 선생님께서
검찰은 특수수사만 하게 하는 거고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한 거예요. 오대 수사만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 반대로 갔다. 여기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예, 조국입니다. 예. PK 눈물 저자기도 합니다. 아, 김웅 의원님, 청와대에서 저한테 대드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왜 대드셨어요 그래? 이제 그래 제가 그 검사대전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빨빨대고 다니니까 방송도 나가고 방송 많이 나가셨잖아요. 방송 나가게 네. 되니까 가재미가 빨빨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니까 이제 갑자기 저기 문무일 총장님이 갑자기 저를 정말 사지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 추억의 이름 문무일 미래기획 형사정책 단장을 시키신 거예요. 야.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인텔리겐차 지적 능력을 간파했네. 또라이 뭐 문무일 또라이라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그 조 선생이 이야기하는 건 중국식이다. 중국 공안식으로 갈 수가 있냐? 이건 안 된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청와대에 부르더라고요. 그 검찰청 차장 봉욱 차장님, 그다음에 우리 차장님. 기조부장님, 저 뭐 이렇게 부르더니 저는 원래 거기 낄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권력기관 뭐 무슨 개편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슷한 걸 하시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제 팻말에 형사정책 단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정책 단장은 국민한테 불리한 그런 개혁을 반대하는 역할이 형사정책 단장입니다. 수석님은 수석님 일하십시오. 저는 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가 끝났죠. 분위기 싹 하고 끝났구나. 그만합시다. 그러고 빡 이렇게 까고 치게 치고 끝났군요. 그냥 바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봉욱 차장님 차를 타고 오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봉욱 차장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그렇죠. 봉 차장님이 그때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검사장님들이 우리 김 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이유가 왜 반대를 했나 싶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몸으로 알게 됐군요. 예. 아무튼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방골 역할을 하시면서 또 이제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검사 내부망에 사직서를 올리셨어요. 법무연수원 교수를 하시다가 600명 넘게 지지 댓글을 받았다. 우리 검사 선후배들이. 그러니까 힘내라 구세여라 김웅. 뭐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러긴 한데 그 사실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부나 뭐 공판부나 강력부나 이런 검사들 같은 경우 뭐 특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검사들이 되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 어떤 직역 자체를 많이 악마화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직업보다 열심히 일하고 박봉에 고생하는 건데 그런 정말 정치적으로 그렇게 프레이밍해서 악마화 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그 동생들이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좀 글을 썼는데 제가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이제 조금 좀 길게 아니요 길게 글을 그 댓글을 올렸던 후배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진짜 빠짐없이 인사 불이익을 줬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정말로 후배 중에 누구 하나가 와서 너 대검 추천이 됐는데 너 댓글 그런 게 쓴 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워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 그래도 못 지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그 정부에 대한 그 정말 어떤 실망감. 그리고 너무 추하다. 너무 옹졸하다. 어찌됐든 형종단장했던 저 날렸으면 됐지. 저기 그 제가 있었던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이라고 했었는데 그 단도 없애버렸어요. 밉다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했던 그 후배 검사들 다 지방 날려버리고.
정말 옹졸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우리 한동훈 장관을 잠깐 만나보고 다음 순간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예. 저도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바가 있는데요. 진정한 검사라면 아, 진천 그리고 좌천은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언제 한동훈까지 갔어요. 진짜 상민 씨 진짜. 아, 방송 열심히 보시면 아,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다 보셨겠어요. 아, 검사실에 뵌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 아, 자주는 못 봤어요. 아, 그분도 다랑어잖아. 거의 다랑어. 다랑어 부 다랑어. 다랑어 때가 있고. 다랑어 아니 가재미 때가 있고. 예. 한동훈 그 장관 같은 경우야 네. 워낙에 그 깔끔하고 샤프하고 아. 일 처리 같은 거 잘하는 걸로 뭐 유명하죠. 그리고 사실 한 장관 같은 경우도 그때 진천으로 갔을 때 예. 아, 열심히 수사했다고 그렇게 지금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러니까 하지만 진천이 매우 좋습니다. 어. 진천 법무연수원 제가 검사 생활하는데 하양연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 하양연화. 아, 살만합니까? 그 아이가 있기 좋죠.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아침에 달리기를 하잖아요. 아. 네. 두 바퀴를 도는데 네. 아 연수원? 예, 연수원 두 바퀴를 도는데 아. 거위 말고는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아. 거위. 거위를 길러요. 그거 왜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새 빼고. 예. 근데 거위가 좀 꽤꽤 어, 좀 공격을 합니다. 아, 거기가 공격을, 공격을 합니다.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 무슨 대화가? 예. 네네 어, 재밌다. 어, 생과 진천. 어, 네. 아 지금 김웅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어유 지금 동접자가 3,700명, 4,000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풀었습니다. 아, 지역구에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나 봐. 네. 아, 예. 다 송파 사람들인가 봐요. 예. 네, 송파쪽 IP 차단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송파. 사랑합니다. 자, 내 인생의 결정을 순간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원 내전입니다. 의원 내전. 네, 이렇게 검사 김웅의 예. 어떤 시대가 끝나고 그렇죠. 이 정치인의 아, 길로 뚜벅뚜벅 그렇죠. 걸어가게 아, 되는데 정치인. 유승민 전 의원이 새로운 보수당 1호 기억이 나네. 인재로 기억이 납니다. 김웅 의원을 아, 영입을 하셨습니다. 예. 왜 새로운 보수당이었습니까? 참 후회를 하지요. 왜 후회하세요? 왜. 제가 진짜 지난번에 검수완박 그 법안 막는다고 하다가 네. 막 몸으로 막다가 막 바닥을 막 구른 적이 있거든요. 바닥을 딱 구른 다음에 발딱 일어나서 가재미로서 일어나.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다 유승민 탓이다. 아. 유승민만 안 만났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건데. 아. 그때 이제 사실은 변호사 개업하려고 준비 다 끝냈었는데. 아 그래요. 사무실 다 알아보고. 사무실까지 다. 간판까지 올라갔어요. 간판까지요. 법무법인 승 아니 선능. 선능. 네. 선능. 법무법인 선능 다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 전에 사실 제가 국회 업무를 하고 다니면서 예. 유희동 의원이나 저기 저 오신환 의원하고 예.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분들이 유일하게 열심히 들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좀 다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당은 뭔 당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때 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새로운 보수당이래요. 와 이런 당도 있었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거기 대장이 누군가 예. 이렇게 봤더니 이제 유승민 전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하는 걸 좀 찾아봤어요. 어. 찾아봤는데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솔직한 사람이구나. 아. 그리고 무슨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탁견이 되게 정확하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사실 없어지게 됐었어요. 그때 당 다 개별적으로 다 탈당해서. 네. 그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넘어가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예. 이전에 이전에 거기로 다 넘어간다 예.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유 대표를 만나서 유 대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보수당 같은 당이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당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하루는 고민 엄청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 금방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 유 대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당으로 나가면 어느 지역을 나가든 떨어지고 당선될 확률이 0%입니다. 야, 정말 나쁜 대표 시민이네. 왜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비대로 가면 2번까지는 되는데
입원 안에 자기가 넣어드릴 자신이 없는데 아. 저랑 정치 한번 안 해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네. 네. 그때 조금 찡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봐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었죠. 아. 어차피 그만 이 당을 어떻게만 하고 아. 어차피 뭐 당선도 안 되고 아. 비례도 안 될 거니까 다시 변호사를 하겠구나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가서 2, 3주가 있는데 갑자기 합당이 돼 버리더라고요. 아. 팀이 바뀌었어요. 근데 네, 합당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인 얘기를 네. 이렇게 됐죠. 유시민 전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네. 네. 듣던 대로 또 올기가 있긴 있구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근데 유승민 대표도 네. 의원님과 이제 면접하기 전에 평판조회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똘끼. 근데 똘끼 없으신데? 아, 저는 순합니다. 진짜 순하고. 순하고. 저는 항상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제가 또라이라고 보이면 네.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당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맞는 네, 것 듣고 같아요. 보니까 예, 네, 네, 네. 우리 당에서도 네. 지금 보면 이런 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자기 얘기하시면서 네. 난 정상이다. 본인 중심이야. 네. 아, 김웅 천동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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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정치 갔더니 그 이제 정치 아닌가 유 대표가 이제 그랬던 게. 네. 처음에 이제 거기 갔었을 때 누가 이제 막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결국은 당신 검사하다 나와서 또 권력으로 또 뛰어드는 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아이 그럴 거면 내가 이 새로운 보수당과 맞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러네. 그 얘기를 듣고 설득됐어. 네. 아 진짜 저 막 이상한 애구나 뭐 이렇게.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검사에서 정치인이 1년 만에 어떤 도전을 하셨죠? 당대표 도전을 하십니다. 아 이때 막 그 캠핑카 끌고 아 나름 낭만적인 사진을 찍으시면서 그 사진은 의원실에 참아주지 않았나?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 방에서 거의 흑역사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의원실에 또 나름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딱 예. 출마한다 그랬을 때. 네, 출마. 바람 좋았잖아요. 처음에. 좋았어요. 처음에.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때 네. 이제 사실 우리 당이 그때 당시에 선거 지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다들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당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싫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무섭다. 그리고 그 당 지지한다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면 대선 망하겠구나. 뭔가 이 당하면 다른 면모를 보여야겠다. 꼰대들만 있는 당이 아니고 예. 뭔가 전라도 출신 초선이 당대표 한번 나와서 완주를 하면은 이미지가 좀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돈 2천만 원을 빌려서 2천만 원을 빌려서 이제 선거가 들어갔죠.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아, 형 진짜 힘들 거라고. 형 진짜 상처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자기가 나갔죠. 그리고 아니 근데 그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나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난 뒤통수 맞이 아니 근데 뒤통수 맞. 근데 진짜 2주를 네. 2주 딱 버티고 나니까 준석이가 와서 형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형 2주 버티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2천만 원 다 떨어졌고 사실 고발났군요. 너무 그때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초선들이 예.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초선들이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날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당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뭐 그때 이제 이미 벌써 전라도 빨갱이 첫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 당에서 그 약간의 쿠킹겔에서 늘 나오는 전라도 빨갱이 김웅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때 제일 힘들게 했던 초선 누구예요? 지금 듣는 사람이 한 4천 명밖에 없으니까 네. 누구예요? 초선 누구예요? 가장 힘들게 했던 초선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조 누구랑 말을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두 명이 정말 네. 자기가 밥 사줘가면서 기자들한테 가서 네.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무슨 기사가 났는데 뭐
초선 선두주자 김홍우 이렇게 했다고 전화해서 기자한테 그거 내, 기사 내려라. 뭐야 그 사람. 외압 아닙니까? 그래서 내렸어요. 어, 진짜로? 어, 진짜 내리더라고. 야, 그 초선 굉장히 질투가 심했던 초선이구먼. 아니, 그래서 아무튼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뜯어 맞는데 네. 아 준석이가 나왔는데 아 준석이는 잘하더라고요. 아, 윤석 대표가 형이라고 사석에선 과거엔 불렀나 보네요. 그죠? 야.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사실은 정말 대표이기 때문에 네. 이 대표 이 대표님 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나 우리 이 대표나 서로 거의 말 까요. 형이라고는 꼬박꼬박 하는데 말 내용은 반말이군요. 거의 그러니까 친구같이. 저도 그렇고. 아, 미국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헤이 브라더 하고 구주 텔미 뭐 이러면서. 예. 구주 텔미. 홍준표 의원님이 또 하신 말씀 있다고 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예, 홍준표 의원님. 홍준표입니다. 예. 온실 속에서도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핀 꽃은 밖으로 나오면 바로 시들어버린다. 아하. 나이만 없이 오고 선배 험담이라고 말이야. 방자하게. 예, 네. 홍준표 시장님, 예, 검사 선배신데 네. 무슨 험담을 하셨던 거예요? 비판하셨던 거죠, 그냥? 아니 저기 원래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가만히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아, 홍준표 시장이 네, 공격을 하시는데 아니 저기 솔직히 이런저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우리 네. 당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당에 지금까지 있었던 패배 중에서 가장 심한 패배를 했었을 때 우리 당을 이끌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우리 당이 약자나 뭐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그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좀 세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이렇게 뭐 그 과정에 그래도 기사 여러 번 나줘서 그렇구나. 그 요리 좀 푸셨어요 그래도? 안 풀죠. 안 풀었어요. 저기 우리 이준석 대표가 네. 한 네.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홍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힘이 있으면 사절로 풀리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힘을 기르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풀린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웅 네.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우리 의원님의 정치적 순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천의 용기. 천의 용기. 네, 일천의 용기입니다. 일천의 용기. 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당과 정부에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야당일 때 용기가 10이라면 여당일 때 당의 주류와 대통령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천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쓴소리 한다는 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 솔직히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엉망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알아요. 아, 알아요. 네, 의원들도 알고 있고. 아, 네. 그래요. 실망을 너무 많이 시켜드린 거죠. 실망을. 실망을 너무 많이 시켜드린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당이 또 거칠어요. 모든 일을 하는 게 너무 거칠어요. 근데 우리 당의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좀 큰 형님 같은 그런 리더십 포용력 이런 걸 좀 바라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가 맨날 쓴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예. 저는 쓴소리가 아니에요. 단소리예요. 단소리. 우리 당에 다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내가 제가 근데 이야기했던 것 중에 틀린 말은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있었어도 듣기 싫지만 그 틀린 얘기는 없었다. 듣기는 싫었을 것 같아요. 듣기는 싫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검수완박 중지안 받았을 때 이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 혼자 이야기했고 근데 네. 결국은 그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저렇게 쫓아내면 안 된다. 지금 와서 돌아와라 준석아 뭐 라면 끓여놨으니 들어와라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대표를 이렇게 쫓아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 쳤었을 때는 그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뭐 들어와라 그러고 끌어 안아야 된다. 안아야 된다고 그럼 그때 말 틀렸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연판장 날리고 오를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당신 100% 전당대회 할 때 이러면 우리 당 망한다라고 그때 이야기했고 예. 다 그게 맞잖아요. 맞는 소리 했는데 이게 왜 쓴소리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당이 잘못된 것이지 제가 잘못된 건 아니다.
구사하네요. 제 예.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아, 우리 김웅 의원님 말씀 굉장히 구수하다. 네네네. 네. 아. 오피셜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네. 의원님께서 지난 인터뷰를 보니까 예. 물 밑에서 괴롭히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공천은 끝났다는 식의 말을 퍼뜨리고 있고 아마 그쪽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라는 건 윤핵관입니까? 네. 윤핵관 누구? 요즘 근데 하태경 의원 진단은 윤핵관 거의 그룹 사라졌다. 네, 맞아요. 사라졌어요. 저희 이제 한판 내부자들 취재에 따르면 이제 권성동 측도 이제 윤핵관에서 이제 빼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철규, 장재원 두 분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맞습니까 그게? 반만 맞은 것 같아요. 아, 반만 맞아요? 아, 좀 더 있습니까? 좀 더 있어요? 아니, 둘 중에 한 분만. 아, 그래요? 둘 중에 한 분만? 제 느낌은 그래요. 이철규, 장재원 중에 한 명만 이제 윤핵관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철규만 그렇군요. 그걸 제 입으로 또 말씀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아, 검사 상상력. 검사 앞에서. 탐문수사. 아,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네. 장재현 의원이 지난 주말에 4천여 명을 동원하고 버스 92대를 동원한 그걸 보고 이제 윤핵관 아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솝우화에 보면 예. 사슴이 나는 뿔은 이 뿔은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네. 내 다리는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라고 했지만 예. 이 사자가 잡아먹으러 왔을 때 다리 때문에 살고 뿔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뭐 우리 이 대표나 뭐 저나 아니면 우리 뭐 천하영이. 개혁적인 이야기를 네. 했던 네. 사람들은 다리 같은 존재고 진짜 네. 예전에 선거할 때 미친 듯이 뛰어서 네. 대통령 만들어 고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어려워진 거는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해서 그 뿔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야 어찌 됐든 이 다리가 그래도 볼품은 없어도 귀에는 거슬린 말을 했지만은 결국 나한테는 유익한 애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보려고요. 그 장재원 의원이 최근에 예. 당원들을 모아놓고 예.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을 내가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저보고 서울 가래요. 가야 됩니까? 했더니 이거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라고 부산에 저는 알량한 권력 지키려고 서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라고 여원 산악회에서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아니, 두 분이 상당히 케미가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래 했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럼 한 가지 반대로 네.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버리고 험지로 간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과거에 김부겸 의원이 군포를 버리고 대구를 가면 그러면 군포 수시민을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이 우리 당에 비해서 정말 그런 놀라운 면이 있다는 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저 당에 우리가 뒤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런 당에. 근데도 네. 그런 헌신들이 있었어요. 비근한 예로 그 포항에 보면은 9번 선거 나와서 9번 다 떨어진 분이 한 분 계세요. 민주당 쪽에? 민주당으로만 달고서 그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안 되더라도 내가 계속 출마라도 해주는 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고 허대만 위원장이신데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저기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해도 저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희생이 없고 당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초계화 가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으면 이제는 당을 위해서 힘든 데 가서도 좀 싸워주실 하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알량한 정치 인생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서울 가겠냐 안 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서울 오면 알량한 정치 인생이 왜 늘어난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늘어난지 알량한 서울 송파 기웅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볼 텐데 네. 이준석 신당이 지금 정치 이야기 핵심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또 이제 현역 의원 중에 누가 함께 할 것이냐. 지난 주말에 이제 천아 용인이 만나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가 아주 현역 의원 중에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 명단을 딱 보여줬다. 거기 안에 누가 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김용태 전 최고는 못 봤다라고 또 괜히 또 우리에게 속였는데 예. 의원님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예. 저기 허은하 의원한테 한번 누구냐고 일단 저는 그 뉴스만 봤고 아까 아까
몇 오다가 한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이준석 대표가 예. 전화를 줬는데 예. 제가 행안위 법안 소위를 하는 아~ 통해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아~ 그 뒤에 다시 전화를 할까 했다가 네. 2% 나가서 분명히 물어볼 텐데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준서가 아~ 미안하다. 아~ 바로 나가서 전화할게. 아~ 그 일단은 신당에 대해서 저는 이제 들어본 바는 없고 네. 한 1년 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그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형님 우리 당이 사실은 TK 쪽 의원님들이 생각을 좀 고치셔야 예. 이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네. 너무 그쪽 생각에 지금 잡혀 계시니까 네. 당이 뭔가 변화가 안 됩니다. 네. 거기를 어떻게든 바꿔봐야 됩니다. 네.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예. 이 대표가 거의 1년 전부터 계속 가져왔던 고민이고 예. 사실 우리 당에 대한 그 애정이 엄청 강해요. 예. 저 같으면 그런 꼴 당하고 쫓겨났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당으로 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당원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해도 저보고 저 이준석 대표가 겪었던 것의 100분의 1도 저는 못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친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세나 뭐 이런 걸 따라서 명분을 따라서 이렇게 옮기는 것 자체는 제 명분에 안 맞는 거고. 근데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르죠. 사실은 저렇게 정말 사람을 다들 제가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자기가 가해한 거 잊어먹고 지금 와서 뭐 예전에 선거 때 이준석이 잠깐 뭐 삐져서 나갔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네. 그때 그 무슨 송상납인이 어떠니 그런 걸로 뒤집어 씌워서 그 쫓아냈었을 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를 다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라고 나가서 신당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네. 근데 지금이라도 네. 이제 라면 끓여놓고 들어오라고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미안한데 저기 저 고기도 좀 구워주고 그래야죠. 지금 전화 연결 가능합니까? 이준석 전 대표.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당황하셨네요. 저희 아, 방송이 네. 네. 실시간으로 또 갑자기 연결하는 게 저희 방송의 취미이긴 해서 네. 지금 이렇게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목요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김웅 의원님도 한 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영입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미 접선 완료됐다. 접선 완료됐다. 예. 이렇게 아니, 하면 이 대표는 저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요. 저에 대해서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예,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순천이 고향이시니까 천하람 위원장과도 좀 각별하시겠네. 그죠. 거기 천 위원장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순천에서 저는 저 우리 고등학교 동문 모임을 못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거기 저기 조화 같은 걸 보내면 막 발로 차서 걷어차서 막 쓰러뜨리고 어디 지금 우리 순천 땅에 감히 구미래 부연 조화를 보내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내가 전두환을 봐도 니는 못 본다 막 이런 야, 정말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진짜 발로 차서 쓰러뜨린다. 야,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 위원장이 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향도 순천이 아닌데 대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힘들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한번.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혹시 천하용인에 합류하실 생각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천하용인 천하웅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천하웅인으로. 예, 김용태 전 최고가 자기 비둘기파라고 어제 그랬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천하웅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웅. 자 천하웅 도와주세요. 저는 형님 딱 부르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지만 쫓겨났고 저는 우리 당원들이 저를 아직 쫓아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당대표까지 나가겠다고 한 자가 지금 나가서 신당에 이렇게 얼쩡된다라고 하면 그건 정치 도의 안 맞죠. 도의가 안 맞는다. 뭐 물론 뭐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많이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송파갑을 또 사실은 송파갑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또 의원님이 또 쓴소리를 당에 많이 했고 대통령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아까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네.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윤핵관 빼고 나머지 우리 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아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그런 소리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글쎄요 뭐 대통령도 아마 그건 아실 거예요 뭐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로 저 새끼 진짜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뭔가 한마디라도 하셨겠죠 근데 그 지금까지 뭐 그 누구에게도 뭐 불쾌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덜한 뜻인 것 같아요 아 잘하고 있다 지금 그렇지 그 당 안에서 그래도 뭔가 저런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당이 다른 당보다 뭐 민주당보다는 저희 당이 그래도 민주적입니다 민주당보다는. 장재현 의원이 지난주만 4,000명을 모았는데 우리 네. 김웅 의원님이 4,000명 동시접수가 넘었어요 네. 오, 예. 최근 우리 한판 열전 우리도 산에 한번 갈까요? 아, 갑시다 산에 지금은 송파 지금 동접하신 분들 이제 네. 송파가 사무실로 와주세요 그러면 네. 이제 버스 없을 거예요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자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의원님의 고민을 아실 거고 유승민 전 대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의원님과 혹시 상의하신 거 없어요? 뭐 유 대표님하고는 이제 자주 만나서 주로 밥을 자주 먹는데 아, 자주 드세요 밥을? 네, 자주 먹습니다 자주 먹는데 예, 예. 뭐 워낙에 음식 잘 드세요 아, 한판 승부 좀 나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 요즘 통 안 나오시네 왜 그러실까 이상민 씨 때문에 그런가요? 아, 저 때문에요? 아, 저는 정치 잘 모르는데 왜 그러실까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한테 네.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네. 게 대표님 나와주세요 아, 예. 우리는 저기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니까 너무 막 선거 때마다 너무 막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큰 흐름으로 가자 그리고 네. 뭐 대표님은 제가 뭐 봤을 때 항상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예. 국민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선택을 해오셨어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개인적인 그런 사욕에 의해서 선택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유승민 대표도 신당 창당하실까요? 근데 한번 하셨다가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우리 유승민 대표님은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되게 크셔요. 크시죠 왜냐하면 대표님이 우리 당원들이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뭐 빨갱이 뭐 전라도 김웅 꺼져라 이래도 그러든가 말든가인데 예.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예. 그럼 난 애정이 없나? 애정 있으세요. 다 다른 방식을 표현할 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을 그래도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저는 뭐 글쎄 그렇게 가능성 창당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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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건데 이제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기로 이제 논의할 거다 했다가 다시 계획 없다 다시 철회를 했고 근데 이제 검사 탄핵을 하고 있죠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의원님도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손준성 아니 검사 뭐 이제 탄핵. 사실 이제 저기 저 손준성 검사한테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팔자지 근데 결국은 우리 당 전체로 봤을 때는 예. 민주당이 저런 탄핵 자꾸 나와서 주는 네. 거는 네. 정말 가뭄 속에 단비 같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비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안에 계엄 선포권이 있고 긴급명령 선포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이틀에 한 번씩 저렇게 긴급명령 선포한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 중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극히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을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드는 건 이건 비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법에서 형량 하면 사형 이런 그렇죠. 거 비슷한 그냥 건데 그냥 맨날 사형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냥 뭐 저기 새치기 했는데 너 사형. 근데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럼 막 예를 들면은 저 고발 사주건으로 지금 기소돼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당에는 여러 건으로 기소된 분이 있잖아요. 당대표?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 당의 당대표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기소돼 있는데 그런 당에서 지금 뭐 기소된 걸로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야, 그건 확실히 비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선거 구도 자체가 탄핵 세력한테 또 다수당을 만들어줄 것이냐라고 아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 심판이나 적어도 뭐 양당 심판에서 야당 심판의
포지션도 어느 정도 생길 겁니다. 이 탄핵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계속. 아, 탄핵하라. 네, 근데 의원님 나오시니까 또 이제 네.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고발 사주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글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의원님 관련 재판 받고 계시는 거죠, 그죠? 아니죠. 저는, 끝났고. 아, 끝났고. 이제 손준성 검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도 알죠. 공수처에서도 처음에 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네.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사실 공수처장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정말 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억지로 지금 기소를 해서 이걸 지금 정치적인 사건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예. 정치인에게 제보자를 밝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자한테 취재원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나를 믿고 그걸 그 제보를, 줬던 사람인데 조차를 뜬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받아서 당에 전달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고발 사준이 프레임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다 이런 사건들 가지고 오면은 그 당에서 고발을 하든지 진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에서 문제를 삼으라고 들어오는 것이지 그걸 그러면 그런 거 받아가지고 지금 서랍장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언어로 가지고 프레이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들어오면 당에서 그걸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연히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예. 그걸 가지고 무슨 고발 사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따지고 보면 민주당에 들어왔던 그 많은 제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던 거 그것도 그럼 다 고발 사준 거죠. 압수수색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당했죠. 네. 하지만 그거 압수수색 공수처 압수수색이 전부 불법으로 무효고가로 법원에서 준항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쓴 준항고장이 인용이 됐습니다. 제가 당첨 꼴찌가 아니라니까요. 아, 그것도 아이고, 프레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뭐예요? 사실 이제 의원님이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네. 또 뛰어난 검사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한 성격의 자료였던 건 분명할 텐데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언론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요것만 이제 나가니까 네. 저분이 그 기억력 저렇게 없을 뿐인가라고 또 일반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말해줄 수 없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예. 솔직히 말해서 예. 지금 와서 제가 그때 이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억은 왜곡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처음에 그러니까 그쪽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엄청 술에 취해 있었을 때 네. 그걸 처음으로 보도했던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KTX를 타고 올라가면서 술에 엄청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예. 진짜 그런 사건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때는 제가 고발장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저한테 네. 그래서 누구한테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까지를 않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누구한테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조작이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 의견 여기까지 하고 예. 시간이 평소 조금 근데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재명 대표 네. 이제 4월 총선 전에 이제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별건으로 이제 다시 네. 이제 병합되지 네. 않고 됐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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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님,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검사 경력을 토대로 보셨을 때 네. 총선 전에 1심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본 총선 전에 1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녹취록이 있는 거거든요. 네. 녹취록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감정을 뭐 받아달라 이러면서 계속 질질 끌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질질 끈다는 거.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법원 안에서도 이거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국민들의 그 아하. 시선을 보고 아하. 병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는 워낙에 그 쉬운 사안이기 때문에 금방 아마 나올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신뢰도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건 예. 100%다 이럴 수 그렇죠. 없고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신뢰도가 없어요. 무조건 기간, 된다 아, 이것도 영장, 아 네. 근데 그때 법원... 욕 좀 먹었죠. 그때 욕 저희랑 인터뷰했었어요. 법원 휴정이랑 법관 인사가 네. 몰려있기 때문에 내년 1월과 네. 2월에 네. 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어려우면 네. 그렇게 뭐 쉽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거저거 다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하다. 녹취를 했던 그 당사자가 내 목소리 맞아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따질 게 없다. 네, 뭐 저기 뭐 그 자체로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저기 저 입증하고 있는 물증이 있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시청자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쉽지 않은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는 저희가 모든 게스트가 피해갈 수 없는 박정희 한파승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 네. 이 카메라 이쪽 카메라입니다. 예, 네. 잠깐. 아, 예. 뭐라고요? 한파승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 해주시면 아, 됩니다. 예, 예. 요 네. 카메라 보시고 깜찍하게. 예. 지금 깜찍하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근엄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검사 내전에 김웅 네.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액션. 한파승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 예! 아, 역시 나름 개인 유튜브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 네. 김홍TV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았어요. 아, 문 닫았어요. 아, 폐업했습니까? 아이, 아무도 안 봐요. 아, 샷다 내렸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저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가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애청자들이 정말 아이 맞으신 것 같다. 아이신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신 거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작진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판의 공식 질문.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예측 불가. 아, 예측 불가. 네. 아, 예측 불가. 예측 불가. 나 앞으로도 그럼 예측 불가한 정치 인생 사실 것이다. 예, 그럴 것 같아. 아, 그렇군요. 내년 총선 4월인데 이제 재산은 물론 꿈꾸시겠죠? 꿈은 꾸죠. 예. 아, 꿈은 꾸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의원님? 우리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아, 네.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공천 문제가 아니고. 저희 송파갑 같은 경우에. 그 전에 2,000표, 제가 한 3,600표 이 정도 거의 박빙 구식인데 지금 어렵다. 저희 당 지지율이 너무 워낙에 안 좋아서 아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송파갑 주민 여러분. 예, 아, 오늘 의원님이 진솔한 네. 시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또 보시게 된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의원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사실 구면입니다. 아, 구면이에요? 네. 아, 근데 네. 예능감이 많이 불어올랐습니다. 아, 네. 좋아졌어요. 혹시? 아, 그렇습니다. 아. 이제 곧 E형으로 바뀌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인트로버트에서 E로? 네네네. ESTJ. 네네, ESTJ.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어요.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계신 우리 김웅 의원님 감사드리고. 자, 한판일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7시 30분에 다시 한번 또 보석 같은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 아~ 예!